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현지 시간으로 부다페스트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에 있었던 유람선 사고로 한국인 7명이 구조되고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나머지 19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 허블 레아니호에 9년 전에 탔던 분이 조갑제닷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조약돌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인데 아주 좋은 글을 계속 쓰시는 분이고 이분은 제 짐작으로는 이 항공사에 근무한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 2시간 전에 조갑제닷컴에 9년 전에 탔던 그 배 이름이 생각이 나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한번 회고해서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구명 재킷, 구명동이죠. 구명동의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는 게 지금 쟁점인데 이분의 증언을 들으면은 구명재킷이 있었는데 거기 종사원들이 입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보니까 잔뜩 쌓여져 있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부인과 함께 입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존자를 취재한 여기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은 이 조약돌 이분의 증언이 적중한 것 같아요. 즉 구명동의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종사원들의 잘못이죠. 반드시 구명동의를 입으라고 의무화를 해야 되는데 구명동의를 입었더라면은 아마 생존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조약돌 이분의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즐기던 우리 관광객 33명이 담배가 다른 유람선과 충돌하여 탑승객 중 7명만 구조되고 7명은 사망한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19명은 실종되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6세의 아기에서부터 60, 70대의 장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사연과 추억을 남기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 떠났던 관광객들 중 많은 분들이 죽었거나 아직 생사를 모른다고 보도되었다. 유감이지만 급류가 흐르는 차가운 강물에서 실종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으면서 생존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필자, 즉 조약돌 입니다. 필자도 9년쯤 전에 내자와 함께 부다페스트의 도나우강에서 유람선 여행을 한 적이 있다. 오래전이라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허블 레아니호라는 독특한 이름 때문에 기억하는데 같은 유람선을 탔던 것 같다. 사고 난 그 유람선과 같은 이름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일부 우리 언론은 해당 유람선에는 구명조끼가 없었다는 보도에서부터 또 다른 언론은 너무나 순식간에 유람선이 침몰했기 때문에 선박에 비치된 구명동의를 입을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필자가 유람선을 탄 그날도 구명재킷에 얽힌 사소한 일화가 있었다. 필자는 안전 문제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민감한 편이다. 우리가 유람선을 탄 날에도 유람선 선장이나 선원 혹은 여행 가이드 그 어느 누구로부터 안전조끼에 대한 안내 방송이나 조언은 없었다. 필자가 여성 가이드에게 안전조끼를 안 주느냐고 물으니 의외라는 듯이 입을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물론 제주도 출신인 필자나 집사람은 한때는 잠실에서 강북 쪽으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영클럽 행사에도 거의 매년 참가했기 때문에 한강보다는 강폭이 약 200m 정도는 짧은
부다페스트의 도나우 강점은 배가 전복되더라도 느끈히 건널 자신이 있었다. 가이드의 실망스러운 반응에 안전조끼 착용을 포기하고 객실에 들어갔는데 한쪽 벽면에 수십 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구명동이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 보여서 우리 내외는 꺼내어 입었다. 동행한 일행 25명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람선이 운행하는 동안 우리 내외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40여 명의 승객 중 부부로 보이는 서양인 4명과 우리 부부가 전부였던 것 같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에도 해당 유람선에는 구명 재킷이 분명 구비되어 있었을 것 같지만 이번에도 반드시 입도록 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국제항로에서 몇 날 며칠을 바다에서 여행하는 크루즈 여행이 아니라 근본처럼 한두 시간 내의 단시간 동안 강이나 바다에서 행해지는 유람선 여행이라면은 배에 승선하고 있는 동안은 늘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구명동의를 꺼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무슨 일보의 언급은 전문가 같지 않는 시각에서의 지적이어서 살짝 아쉬움이 남는다. 사고가 난 후에는 구명동의를 입을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기울어진 배에서 구명동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승객들은 유람선 실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판에라도 나가면 요즘 같은 절기의 야간 시간대에 강바람이 차갑기 때문에 구명 재킷은 찬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에도 도움이 된다. 수영을 못하더라도 구명조끼만 입었더라면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밀어넣어도 물속으로 잠기지 않으니 100% 생존을 보장했을 텐데 죽는 순간에야 구명조끼를 왜 안 입었을까 하는 허망한 교훈을 새겼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6세 아기는 스스로 판단력이 없다. 그 아기에게만이라도 누군가 구명재킷을 입혀줄 수는 없었을까?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운항하는 여의도나 잠실 선착장의 한강 유람선에 그 많은 탑승객들 중 누구도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은 아직 본 적이 없다. 더운 여름날 100명도 넘는 승객 중에서 유일하게 구명조끼를 입은 나를 외계인처럼 쳐다보던 야릇한 승객들의 시선에 뻘쭘했던 기억이 새롭다. 다뉴브강처럼 수상교통상황이 복잡하지 않는 한강에서 사고가 웬 말이냐고요? 다뉴브강에서 사고를 당한 승객들도 사고 직전까지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비가 많이 와서 유속이 빠르거나 역류하는 강물에서 유람선이 교각에라도 부딪히는 순간에도 이런 한간 생각을 할 여유가 있을까? 불행을 당한 분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아주 전문가적인 식견을 발표를 했는데 방금 들어온 이 연합뉴스 기자가 부다페스트로 달려가가지고 생존자를 만났답니다. 그 중에 한 분 정모 씨로 지금 서여져 있는 이분은 부부가 같이 탔는데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이분의 증언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그때쯤은 이제 관광이 끝나가지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생존자 정 씨는 갑판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판 위에 한 20명 정도가 갑판 위에 있었고 10여 명은 그 선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선실에. 그런데 큰 배가 뒤에 와서 살짝 부딪혔다가 바로 크게 부딪혔는데 부딪히는 순간 순식간에 허블 레아니호는 전복되었다는 겁니다. 전복되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판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바다로 떨어지고 선실에 있는 사람은 나올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바로 떠내려가는 구명동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구명동의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구명튜브, 구명튜브니까 이 구명동이 같이 느껴집니다. 구명튜브를 발견해서 저걸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에 힘을 짜내 그 튜브를 잡고 그게 연결된 줄을 부인 쪽으로 던져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에 매달렸다가 구조가 됐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명동의를 안 입었다는 이야기죠. 구명조끼를. 또 다른 생존자 안모씨라는 분은 60세인데 이분은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버티다가 주변의 다른 유람선에 탄 선원이 내민 손을 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또 미끄러져서 떠내려갔답니다. 그러는 순간 플라스틱 물병이 지나가서 그것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명 튜브를 잡은 사람이 아니면은 또는 물병이 플라스틱 물병이 물병을 잡은 사람이 아니면은 살아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구명조끼를 왜 입지 않았냐는 것은 아까 조약돌 씨의 이야기대로 안내하는 가이드라든지 그 배의 종업원들이 구명조끼 입으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로 보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아까 조약돌 씨가 썼던 대로 한강 유람선에서도 저도 한강 유람선을 탔을 때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입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사고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이 1시간, 2시간짜리 이 유람선을 우리가 만만하게 보죠. 그러나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바다에 누가 밀어 넣어도 떠다니니까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겠다. 귀찮더라도 이 조약돌 씨는 귀찮지 않다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이게 방한도 되고 해가지고 저 갑판 위에 나갔을 때 보온도 되니까 구명조끼를 입자. 원칙대로 하자. 이 교훈을 이번 사고가 던져준다면은 앞으로 구명조끼, 배를 타면은 무조건 구명조끼를 입자는 유람선을 타든 뭐든 구명조끼를 입자는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